자, 비교급 하면은요,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로서 이것을 또 간혹 물어요. 이거 참 기초가 안 쌓여져 있으면은 눈썰미가 잘 없습니다. 자, 한국말로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문장을 한국말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 김 씨의 소들은 이 씨의 소들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할때 지금 Mr. Kim's cows, 그죠? Cows are bigger than, 자, 이 씨의 소들보다도 이렇게 할 때, Mr. Lee라고 하겠습니까? Mr. Lee's라고 하겠습니까? Mr. Lee's, cows. 이런 식으로 cows, 소유격 다음에 반복되는 명사는 생략을 해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Mr. Lee로 하면 안 되고, Mr. Lee's apostrophe 다음에 s를 붙여야만 됩니다. 이게 웬 거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비교하는 대상, 지금 비교급이든 원급이든요, 이 비교하려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비교하려는 대상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김 씨의 소 이렇게 나눠놓고 이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 씨의 소가 이 씨보다 더 커버리네. 물론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김 씨의 소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씨의 소, 그래서 비교하려는 대상이 논리적으로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유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명사, 그 수식을 받는 그 명사 까지도 이렇게 그 써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쓰여져 있는지, 그죠? 물론 반복이 되니까 apostrophe까지만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또 사과, 이 섬에서 나는 사과들은 뭐저 섬에서 나는 사과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할 때, 이 섬에서 나는 사과 이렇게 했는데, 사과인데 나중에 much bigger than that island, 저섬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섬보다 더 크다가 돼 버리잖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섬에서 나는 사과와 그다음에 그저 섬에서 나는 사과 이렇게 해서 the apples produced on this island is much bigger than 그다음에 That island 이러면 저 섬보다 더 크다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The apples produced on that island 이거를 the apple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아가지고 저 섬에서 나는 이러니까 형용사에서 수식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죠. 그다음 명사가 반복되죠. 그러면은 이때는 those를 쓰면은 됩니다. That이나 those.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apples 반복이 되니까 어떤 그 반복되는 명사를 써주는데 근데 이제 apples 대신에 뒤에서 저 섬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사과가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라 이 섬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아 그러면은 대신에 those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ose on that island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on 뭐뭐 that island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틀려요. 자, 포인트를 아시겠죠? 비교급, 비교하려는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 그때 대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A의 뭐뭐뭐, B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A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비교를 해야지. A는 물건인데 B는 그뭐 대상을 B가 그 바로 자체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틀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B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딱 봤었을 때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맞는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A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그다음 B가 가지고 이것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B가 가지고 있는 뭐뭐 이렇게 할때 바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그 명사까지는 반복이 되니까 안 써주더라도 소유격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Anne's hair is longer than Kate. Anne's hair가 Kate보다 더 길어. 이거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Anne's hair를 뭘 비교하려고 그랬어요? Kate's hair보다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Anne's hair is longer than Kate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John's salary was much larger than Bob. 이것도 틀렸죠. 어떻게? Bob's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반복이 되는 명사는 of 명사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that of Bob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that이 뭘 가리키죠? salary를 가리키죠.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 명사, 그 수식 받는 그 명사를 이제 that이나 those로 표현을 하는데 여긴 단수니까 that 그리고 Bob's를 이렇게 뭐랄까 that을 쓰고 이제 of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해주면 of 명사가 소유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the number of people at the meeting 자, 그 미팅에 사람들의 뭡니까? 수죠, 수. 숫자예요. 그 다음에 is larger than 뭐보다 커? 지난주보다 커. 말이 안 되죠. The number of last week's meeting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 That at last week's meeting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the number of people at the meeting is larger than that at last week's meeting 이렇게.